그러니까요. 어, 여기서. 서서요? 약은 어디서 만드세요? 아, 약은 여기 옆에. 여기 조제실이고, 여기서 환자들이 투약을 받지. 아. 투약으로. 아, 투약구. 아. 야, 여기서. 아, 투약구라고 돼 있네. 친절하네요. 아니, 이렇게 투약국이 왜 이렇게 지저분해요? 그리고 이건 갔다 놓은 사람들의 그 정성을 봐서 얼른 다 내버리질 않으니까. 아이고야, 말은 청산주수입니다. 여기 약을 지켰다는 손님이 와요? 아이고, 아, 많이 와. 어떤데 막 줄을 서서 앉을 자리가 없어. 자, 여기서 드는 의문 한 가지. 여기 허가받은 한약방 맞죠잉? 글쎄. 요즘 세상에 허가도 없이 어떻게 하는 이런 과정들은 대단히 그 위험한 일인데 그런 일을 어떻게 하고 있어. 어르신이 위풍당당하게 보여준 한약업사 허가증. 혹시나 의심했는데 한약방에 한약업사 맞다 맞아. 맞아. 게다가 놀라지 마시라. 이래봬도 이곳은 3대째 내려온 100년 전통의 한약방. 엄선한 약재로 한약을 볶은 뒤 갈아서 조제하는 것도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노하우란다. 그때 원장님 계세요? 누군가 왔다. 오셨네요.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손님들이 줄을 계속 있고. 들어오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단골 또 심지어 차례를 기다리는데. 네. 어머 진짜 앉아서 기다리시는데요. 20년? 어? 약을 잘 드셨나 봐요. 네, 약을 잘 드셨나 봐요. 아까도 보셨잖아. 많은 사람들이 많이 많잖아요. 그 사람은 다 약져가지고 하는 거예요. 특히나 이곳은 수십 년 단골 손님들이 찾고 또 찾으면서 지금까지 왔다는데.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면은 네.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네. 약을 못 먹을 정도로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와서 약을 먹어보면은 네. 효과가 있거든요. 아~ 잘 치니까 몇 년 동안 오죠? 이렇게 막 다 너저분하게 해고 해야만 뭐 거기서 뭐 좋은 약을 구상할 수 있다고. 그런 말이 있었나요? 그런가요? 어찌됐건 어르신은 경력 50년의 한약업사. 지금껏 한약에 대한 자존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한평생 약방을 운영하고 있다는데. 예, 감사합니다. 네. 더욱 놀라운 것은 응? 어? 약값이 달랑 1,000원. 천금. 그냥 없는 사람 위해서 이렇게 사신 분이라 약값 저희들 이렇게 요구 다녀요. 아, 네. 아, 자기 있는 성이 받으신가 봐요. 1,000원만 넣었습니다. 어머. 약값을 어떻게 받으시는 거예요? 뭐 자기 나는 병을 보고 약을 투약하는 사람이고 약값은 자기 형편에 따라서 어머. 1,000원이든 100원이든 뭐 그런 건 그냥 전혀 연연하지 않습니다. 어머. 안 내고 간 사람들도 많아요. 아, 그래서 네. 안 내고. 예. 네. 세상에 이런 약방이 다 있다니. 야. 아이고 어르신 진짜 여기 조금만 치우면 금상첨화 아닐까요? 한번 약을 만들 적에 그 약 만드는 과정과 그 그릇의 추억과 하나의 정력이 담겨 정신이 버리지 못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부터 사용하던 그릇이며 물건들을 아... 하나도 안 버리고 다 가지고 있는 거란 참 요건 80년 된기야 80년 와 혼자 지내지. 어, 가족분 다 어디 계셨어요? 뭐 우선 좀 뭐 미국들 가 있고 에, 아들 딸들은 이걸 보고 에, 고물상이나 이건 박물관이지 이게 어디 무슨 한약방이냐 전부 양의사 현대의학의 양의사가 돼 있어. 아~ 가족들의 반대가 쭉 와 있긴 했지만 그래도 나는 내 갈 길을 간다. 그날 밤도 늦도록 약방 책상에 앉아서 책을 놓지 않으셔. 조금 있으면 자야지 그만. 잠은 어디서 주무세요? 아니 이거보다 더 편한 저기 어디 있어? 의자에서 주무세요? 그렇지. 아니, 다른 약이나 뭐가 그냥 꽉 차 있고 그냥 이 연구실인데 어디 뭐 잘 자리가 어디 있어? 이게 제일 편할 거지. 그럼. 진짜 집은 약창고로 쓰고. 잠은 약방 의자에서 주무신다니. 아이고 이 어르신 누가 좀 침대도 없이. 그러니까 안방은 약이 다 차지하고. 다음 날 아침. 그리고 왜 이렇게 저 내 나이에 비추어서 왜 얼굴에 주름이나 이런 거 없느냐 그런 건 질문 안 해? 네? 왜 이렇게 주름이 좀 이렇게 나이에 비추어서 주름이 좀 없느냐? 여쭤보려고 했어요. 지금 80인데요. 여든이시야. 오라. 주름. 와 진짜. 아이고 나이가 무색할 만큼 탱탱하시긴 한데. 아이고. 순간 포착 팀에겐 특별히 알려주고 싶다는 동안 비법. 어, 혹시...